네, 안녕하세요. 어쿠스틱 갤러리 매니저입니다. 오늘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 헤드웨이 옛날 113 모델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마침 저희가 2주 되었나요? 2주 전에 이제 113 새로운 모델이 들어와서 어쨌든 세부적인 디테일한 스펙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똑같아서 저희도 궁금해서 비교 영상을 남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생김새도 거의 이제 똑같고, 얘가 좀 많이 익었죠? 네, 많이 익었고, 축구판도 똑같은, 일단은 마호가니입니다. 네, 그래서 같은 모델명인 HD113을 사용하고 있고,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던 포인트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. 일단은 같은 스프루스의 마호가니인데, 얘는 아프리칸 마호가니, 구형은 아프리칸 마호가니,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모델은 대표님이 잘 설명해주셨던 싱가포르 마호가니입니다. 그래서 지역이 조금 다르고 그에 따른 소리의 차이가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. 구형 이 모델은 스탠다드이고 신형 이 모델은 ATB, 아스카틴 빌드입니다. 그래서 헤드웨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스카틴 빌드 모델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 차이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얘는 브레이싱이, 안에 있는 브레이싱이 포워드 시프티드로 조금 앞으로 나와 있고, 이 친구는 리어워드로 조금 뒤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에 따른 톤의 차이를 조금씩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떤 게더 좋게 들리셨나요?